206페이지 등기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 가볼게요. 자, 206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결국 563조 매매 있죠. 186조 법률 행위까지 갔는데, 잔금 주고 등기 서류까지 갔는데 뭘 하지 않았다? 등기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매수인의 법률상 지위, 기억,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아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도 제가 전 소유자 X, 현 소유자 동그라미 했잖아. 이 사람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권 물청은 아예 인정할 수가 없다. 근데 니은 뭘 하고 있으니?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별명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책 안에 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법률상 지위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니은 있죠. 니은. 응? 니은 있어요. 자,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자,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걸리는지 여부가 있어요. 거기 용어가 두 가지나 있어. 뭐? 등기 청구권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소멸시효란 말도 있다고요. 용어를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등기 청구권 하면은 비교되는 게 등기 신청권이 헷갈려, 맨날. 뭐하고? 그것도 이렇게 지금 정리합시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 했어요? 신축하면은, 자, 등기하러 가야 되겠지? 그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예?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신청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등기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단독 신청 왼쪽에다가 뭐 신청하는 거? 아니, 여기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무슨 권? 읽어봐, 이렇게. 그럼 이거는 사법상 권리야, 공법상 권리야? 이건 이제 등기소 가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다? 공법상 권리다. 무슨 권리요? 공법상 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하는 게 이제 무슨 등기야? 처음으로는 보전 등기한단 말이에요. 수익권을 언제 취득해요? 아니, 신축 완성했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그게 아까 187조란 말이야. 몇 조가 아니고 186조. 그래서 프린트물 제가 항상 키 조문은 적어놓는 거야. 186조는 법률행위죠. 187조는 그 열거돼 있잖아.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있잖아. 그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가 뭐다? 신축이란 말이야. 신축. 수익권 여태치 가세요. 보전 등기한 때가 아니야. 언제? 완성. 자, 보전 등기,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다. 그러면 보전 등기에서 이제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매매했어요. 자, 매매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있죠? 그럼 법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뭐 한다? 신청할 것이다. 뭐 신청이요? 뭘 신청해요? 자, 그럼 여기 등기 신청권 있죠? 자, 이 등기 신청권은 사법상 권리다, 공법상 권리다? 응? 아니, 국어 공부해, 국어. 등기.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지울게, 그러면.
이거 아니 등기 글자 갖다 달라. 다시 물을게.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예? 아니 또 글자가 똑같은데 공법상 권리지. 응? 그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여기는지? 이전 등기할 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전 등기하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제 잔금 줬으니까 뭐 내놓으세요? 시골에서는 뭐 내놓으라고? 땅 문서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땅 문서.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권리증 내놔라. 내가 뭐 해야 될 테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가 그게 등기 뭐다? 이게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내놔라. 에? 문서 내놔라. 여긴 그런 말 없잖아.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는 신축에서는 무슨 얘기가 없어. 등기 청구권 얘기는 없어. 매매할 때만 두 가지가 나타나. 뭐야? 등기 청구권은 이건 사법상 권리. 무슨 권리? 신청권은 무슨 법상 권리? 자, 이 등기 신청이란 말이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아까 갑이 을한테 에? 가서 등기 신청하고 와라. 뭐하고 와라? 대리권 준 거야 을한테. 그죠? 근데 을이 가서 대물 변제하고 왔어. 무슨 변제? 대신 물건으로 뭐요? 변제하고 왔어. 누구의 대리인으로? 갑의 대리인 을로서 병한테. 병은 대물 변제는 사법행위다, 공법행위다. 응? 이건 개인과 개인의 사법행위죠. 등기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행위야? 이거는 공법상 행위죠. 근데 병 입장에서는 저게 대리권이 안 보여. 병 입장에서는 대물 변제, 네?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비록 이 대리권이 등기 신청 뭐라 할지라도 공법 행위라 할지라도 갑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갑이 등기 신청한 것은 무슨 행위인데? 공법 행위죠. 근데 을이 병한테 한 것은 사법행위란 말이야. 그럼 병 입장에서는 사법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록 이것이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공법행위에서도 이건 너희들의 문제니까 누가 책임지세요? 갑. 아까 126조 두 번 때렸네 오늘. 몇 조? 아까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지. 얘가 미쳤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이야. 병 입장에서는 표현대를 주장하고 싶겠지. 근데 갑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야? 을이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아니다. 어? 또 갑이 을한테 뭐 했는데? 신청했는데 요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뭐 했어요? 대문제하고 왔죠? 그럼 거꾸로 병은 등기 신청이 비록 뭐라 할지라도 공법행위 할지라도 내가 본 건 사법행위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하세요? 책임지세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세요?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뭐야? 청구권. 그래서 앞으로 등기 청구권은 등청 이렇게 제가 강의할 것이고 등기 신청권은 앞으로 등신이라 할 거야. 그런 용어 아니에요. 등기 신이라는 뜻이지 등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야? 등기 사법상 권리 얘기하는 거야. 무슨 법상? 사법상 권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멸시에 걸리는지 여부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무슨 시효란 말 나와 지금? 소멸시효 단어 나온단 말이야. 자, 소멸시효는 잠깐 책자 뒤로 좀 가볼게요. 자, 취득시효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볼게요. 무슨 시효요? 자, 페이지 282페이지 가본다.
282페이지 가시면 거기 조문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하나는 무슨 시오고 하나는 자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시오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시오가 뭐라고요?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 취득하면 취득시오고 소멸하면 소멸시오라 한다. 자, 소멸시오 162조 보세요. 채권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권에 무슨 시오? 소멸시오. 1항만 보세요.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오가 뭐한다? 완성한다. 왜 소멸시효가 완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밑에 보면 168조가 있단 말이야. 168조 소멸시효의 무슨 사유? 중단 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1호 청구, 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0년간 한 번도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서 완성되면 누가 만세? 채무자는 만세지. 왜? 법률적 채권 채무관계가 다 뭐였으므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자는 중간중간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그걸 던져야 된단 말이야. 자, 7년쯤 던졌어. 그럼 지나온 7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 다시 새롭게 몇 년? 10년. 또 그러다가 더 5년차 중간에서 중단시켰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서 몇 년? 10년. 그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도록? 완성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어야지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 162조 1항하고 몇 조가? 168조를 봐야 되겠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10년 동안 채권자가 168조를 한 번도 던지지 아니했다. 그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게요. 갑, 을, 자, 매매하였다, 을이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만 합니다. 뭐 하는 거죠? 점유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농사 짓고 있다가 자 14년쯤 돼서 토지가 수용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수용되면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보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예? 등기부에 있는 본권 대표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거지 점유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수요가 이게 300억이만 보상금 나온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00억 받으려면 천상 의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이름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비점 때 비로소 등기 청구권을 던진다는 얘기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등청을 던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등기청구권은 자 매매는 채권법이 있죠. 어? 그러니까 매매는 채권행위야. 그러면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 자,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던져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갑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어? 사람의 길하고, 인간의 길하고, 무슨 길? 이 법의 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자 되셔가지고, 혹시 양쪽, 여기서 막 분쟁이 생기죠? 그때 해줄 때, 이 둘 중 잘 써먹으라고. 법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해가지고 법의 길 가면 니도 손해고 니도 손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가능하면 무슨 길로 갑시다. 조금씩 양보합시다. 그게 뭐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왜? 각자 분을 못 새기니까 그때 중간에 나서가지고
다독거려집니다. 그럼 여기 인간의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 해줘야 되겠지. 근데 갑자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 그게 무슨 길을 가고 싶어? 그 법의 길을 가려면 뭘 알아야지 법의 길을 갈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뭐예요? 법의 길을 가면 법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찾아낸 게 뭐예요? 아니 이거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이므로 채권법에 있는 행위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 등기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이라는 채권 발견했죠? 그러면 거기 이제 조문 거기 있잖아. 조문 162조 1항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채권은 몇 조? 162조 1항 뭐의 대상이다? 네? 소멸시효 뭐다?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너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을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즉 뭐죠? 몇 조를 던지지 않았다. 168조를 한 번도 나한테 뭐 하지 않았다?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뭘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야. 중단 사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뭐가 완성된 거다?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된 거다. 그러면 이 토지는 네 게 아니고 내 거. 그래서 보상금은 누가 받아야 된다? 갑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갑의 주장이야. 아주 논리가 빈틈이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을로서는 지금 이거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소 제기가 됐으니 판사께서는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원고, 피고. 피고는 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겠죠? 피고가 판사한테 묻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존경하는 판사님께서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등청은 채권으로 배우셨습니까? 물권으로 배우셨습니까? 물어봅니다. 뭐라 대답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배운 게 맞다. 1번. 두 번째, 채권은 몇 년? 162조 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도 뭐예요? 맞다. 여기까지 잘 왔어. 그 다음에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게 맞다가 맞아요 이게. 예? 근데 맞다란 말을 못해. 왜? 지금 F가 갑하고 을만 보면 좋은데 이 판사는 또 한국의 현실을 봐야죠. 시골에서 뭐하지 않고 본권하고 이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점 이걸 구애를 못해.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없이 맞다는 말을 못하고 뭐야 틀리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해요. 막 소리질입니다. 갑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 근거를 대세요. 근거 자꾸 떠지는 거 왜 아무 근거 될 게 없어. 그러니까 하수 뭐야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하고 있다? 점유가 권리 행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점유가 무슨 행사? 그럼 완성된 거야, 완성 안 된 거야? 등기 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매수인의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죠? 소멸시의 대상은 되는 건 맞아요?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은 무슨 청이 있었어요? 등청이 있죠. 병이 현재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을은 병한테 점이 넘기면 이걸 상실로 보면 어떻게 돼? 점유 상실로 보게 되면 상실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하는 거야?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완성되면 을의 등청이 사라지겠지. 그럼 병은 뭐 해봐야? 점 해봐야 못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병을 뭐하고 해서 이걸 상실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상실로 보지 않고 뭐야? 점유 승계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냥 점유 계속 뭐했다? 이어졌다. 그럼 소멸시효는 계속 뭐하자는 거야?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 이렇게 또 간단 말이야. 이렇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상실로 보지 않고 계속 뭐야? 연결로 본다는 얘기야. 다시 원위치 하세요.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니은이 있습니까? 부동산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으며 걸리지 않으며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뭐해도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소멸시효 뭐하지 않는다? 키워드 잡았어요. 무슨 시효?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채권일 때는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는 거 맞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214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214페이지 가시면 가등기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 자,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 하지요. 자, 가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제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차 본등기 순위를 모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즉,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 등의 설정, 이장, 변경 또는 소멸 청구권을 모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내지 무슨 조건 뭐 정지 조건부. 자, 정지 조건 가로 묶으세요. 자,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정지 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 청구권을 순위를 보전한 가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 자, 이런 경우도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자, A점이고요. 지금은 현재죠? 현재. 자, 먼 훗날, 장래, 잔금을 주게 되면, 을은 갑한테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요? 매매가 채권법, 채권행위니까 이것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현재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래 등기 청구권. 현재. 임시로 할 수, 등기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 걸 수 있다. 두 번째. 자, A점 때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증여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뭐하면 패스하면 이 아파트를 뭐하겠다? 준다. 증여했죠. 증여. 정지조건부 증여한 겁니다. 무슨 조건이요? 자, A점 때 현재 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먼 훗날 B점 때 뭐하게 되면 장래 패스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거 현재 시점에서 뭐 하고 있을 수 있다?
가든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있었습니까? 149조에서 조건부 권리는 에? 조건부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 거기 보존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 가 등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아겠죠? 합격하면 이 아파트 준다고 그랬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갑이 진심으로 합격을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는 뭐야? 네가 되겠니? 뭐 이런 비양양거림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물어보라고. 뭐 해달라고? 해주면 뭐 해주는 거야? 제대로 해준 거겠지. 그럼 이제 가등기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재할 때 지금은 갑부 얘기죠.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 갑.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은 무슨 등기다? 본등기, 중국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을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가등기했습니다. 이 가등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번호를 뭐라고 그래? 응? 자, 그러면 이 순위는 갑의 무슨 순위? 본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1번. 을의 가등기 순위는 2번으로 결정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여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뭐 할 걸 대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뭐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 3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하면? 자, 본등기하러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끝에 가서 하늘을 쳐다본다, 땅을 쳐다본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2번 있죠? 그럼 말을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아니, 본등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여백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때 가서 내려 쓰는 거야. 본등기 순위는 뭐라고요? 가등기 순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럼 이게 내려오죠? 그럼 등기관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본등기가 두 명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등기관이 밑에 있고 뭐한다? 직권으로 말서. 자, 본등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야? 병한테 하는 거야? 병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초인 누구한테? 가등기 의무자. 자, 21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디귿에 본등기 천천천 동그라미. 본등기 천천천. 가등기 상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죠. 또한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이 존재해도 추정력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빈 여백일 뿐이야. 자, 본등기 후 있습니까? 자,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자, 순위는 소급합니까? 아니, 순위는 소급합니까? 순위는 올라가지. 그러니까 가등기하면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뭐하러 들어가? 본등기하러 들어가서 본등기 순위는 뭐야?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단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한 때까지 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그때부터 뭐한다? 그 리을 있잖아요. 거기 문장이 두 개지. 자, 왼쪽에다가 다섯 글자로 압축할게. 뭐를? 니을을 다섯 글자로 압축합니다. 순위 만 소급. 만자를 좀 크게 쓰세요. 뭐라고? 순위 만 소급. 그럼 뭐는 소급하지 않아? 다른 거는 소급하지?
물권 변동 언제부터? 그때부터. 아셨어요? 자, 다 돈 얘기야. 갑이 본등기 소유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을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람 순위는 1번이죠? 가등기 순위는 2번이죠? 근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 병에 들어와서 본등기 순위가 몇 번? 3번. 드디어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을이 뭐 한 거야? 본등기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동산에서 여기서 차임이 여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고? 여기서는 차임이 2,0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2,0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병에서 여기까지 차임이 3,0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자,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지. 순위만 몇 번이야? 그럼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다. 본등기 그때부터다. 만약에 순위만 소급하면 되는데 변동도 소급하면, 이게 만약에 소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2,000만 원 뺏어올 수 있고, 얼마? 3,000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뭐만 가는 거지. 순위만 소급하지 변동은 그때부터지. 그러니까 본등기 전까지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님. 자, 이 과실은 누구 거? 노란 과실은 누구 거? 소유자 갑이니까. 이 과실은 누구 거? 병. 그러니까 병은 이자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순위만 소급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거기 의 있죠? 네? 의에다가 왼쪽에다 이번에 기억 의에다가요 다섯 글자 쓰세요. 장래 청구권. 가등기 효력이 의 있잖아요. 거기다 못 쓴다고요? 장래 청구권. 그럼 가등기는 열 글자로 줄였어. 뭐? 그게 다 함축식 말이야 제가. 가등기는 지금 본등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장래 뭐야? 청구권. 가등기 했지? 청구권은 채권이지. 그럼 가등기 순위가 있어 없어? 아니, 가등기하면 순위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뭐 하면? 또 본등기 가서 내려 쓰는 거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뭐만 소급하는 거야?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 문제도 출제됩니다. 근데 가등기는 두 가지지. 순수한 가등기가 있고 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 가담법에는 모두 있다.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까지 갈 수 있어. 일반 가등기 하나, 그 다음 담보 가등기 하나. 자, 오늘은 그래서 프린트물에 K 옆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가서 보시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뭐예요? 압축해 드린 거예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